광부의 길로 알려진 운탄고도 제2길에 있는 모운동 벽화마을에서 지금은 폐강이 된 옥동강업소 빈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1989년 이곳 옥동광업소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폐강이 되었습니다. 갱도의 길이는 2.1km로 산의 반대쪽까지 관통되어 있는데 갱도 내부에는 맑은 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. 이 물은 입구에 흙을 쌓아 700m 떨어진 황금폭포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. 갱도 내의 철분 성분으로 인해 물 빛깔이 붉게 보입니다. 여기가 옛날에 탄광으로 사용되던 구갱도라고 합니다.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는 물이 아주 칼칼칼칼 시끄럽게 내려가고 있네요. 여기 머리돌 그래가지고 본 건물은 광산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곳이니 다 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합시다. 동력자원부 1987년 11월 3일 준공.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요. 지금은 이렇게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아마도 이 주변이 이제 이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일로 가면 아마도 갱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폐강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 철광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 색깔이 빨갛습니다. 이게 아마도 철분 성분 때문에 이렇게 물 색깔이 빨간 것 같아요. 상당히 많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저기 갱도가 보이네요. 오, 물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. 갱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네요. 자, 위로는 거의 산의 꼭대기 부분이고, 저 위치점이 바로 광산 갱도였기 때문에 이 건물은 광부들의 휴게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여기서 쉬다가 다시 또 작업에 투입되고 아마 그런 대기 장소 또는 숙식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.
지금은 뭐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. 큰 욕조가 보이는 걸로 봐서 아마도 여기가 공동 목욕탕이었나 봅니다. 세면장 또는 목욕탕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건물 자체는 한 50평 내외 정도가 돼 보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빈집 귀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